내가 좀 했지 그런 암만 생기면 안 돼요. 저도 똑같아요. 하루하루가 이번 생이 처음인 듯이 살아야 돼요. 몰라 괜찮을 잘하시는 분은 매 순간이 처음인 것 같이 신선합니다. 항상 새로 태어난 것 같고 항상 부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. 매 순간 그 몰라 괜찮아 자명하는 깨어있는 자명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서는 14조 양심 14조 육바라밀 실천하시면 됩니다. 양심 14조죠. 실천지침 14조. 거만한 마음, 교만한 마음, 내가 좀 했지 하는 그런 무지와 아집의 마음, 그거 덜어내려고 몰라 괜찮아 자명한 거예요. 아까 너는 몇 지냐 하셨지만 제가 몇 지인지도 저는 모릅니다. 몰라 괜찮아 하고 매 순간 다시 처음인 듯한 그 초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14조와 육바라밀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. 미진한 거 있으면 바로잡고. 내가 좀 했지 하면요. 자기가 미진한 거 발견해도요. 미진하다는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.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안 그래요. 날마다 미진한 걸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. 진짜 고수는 날마다 자기 반성하고 자아성찰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 부족한 거를 찾아내서 더자 덜찜, 더 자명한 쪽으로, 덜 찜찡한 쪽으로 날마다 움직입니다. 날마다 움직이려면 초심이어야 돼요. 모르는 마음이어야 돼요. 그렇죠? 초심, 모르는 마음, 무심이어야 돼요. 그래야 계속 자명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굴러갈 수 있어요. 꼭 권해드립니다.